2020년 2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확진자가 폭발적 증가를 보였다.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는 확진자의 급증 원인으로 신천지 예수교회라는 특정 종교 집단을 지목했다. 당시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의 대규모 행정력을 동원해 중앙정부의 미온족 대응에 선제적 조치를 통해 신천지 신자 명단 확보에 앞장섰다. 이 지사는 007 작전을 방불케 하는 비밀 작전 끝에 신천지 교회 과천본부에 진입해 과천 예배 참석자 포함 4만 2천 명의 신도 명단을 확보하기도 했다. 당시 경찰과 동행한 이 지사는 명단 제출을 거부하는 신천지 관계자에게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현행법으로 체포할 수도 있다고 강경 대응해 명단을 받아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강도 높은 신천지 조사는 끝내 교주 이만희의 진단검사까지 받아내기에 이르렀다. 이 일로 신천지는 코로나19 슈퍼 전파지로 주목되었고 큰 사회적 비난을 받았다. 그리고 이만희 총회장과 지도부는 고발당해 검찰 수사에 직면했다. 신도들의 상당수가 확진자이자 전파자가 되고 전국 주요 시설은 폐쇄됐다. 신천지를 이단으로 규정한 기존 주류 개신교계는 마침내 이단 척결의 호기라며 연일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등 전방위적 공세를 강화했다. 결국 이만희 총회장이 스스로 기자회견을 열어 무릎을 꿇고 엎드려 큰 절로 대국민 사죄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신천지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이었다. 치욕적이었지. 총회장이 그날 엄청 화를 냈어. 이재명이 내 반드시 죽이고 말 거라고,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니까. 신도들 입장에서는 이 총회장을 구원자로 간단 말이야. 신 같은 존재란 말이거든. 그런 사람이 일개 경기지사 따위 때문에 머리를 조아리고 큰 절을 하게 된 거니 그거 참을 수 있겠어? 신천지는 개신교계의 예상보다 빠르고 크게 성장했다. 당국이 신천지로부터 받은 신도 명단은 국내외 25만 명 수준이다. 하지만 예비 신도라 할 수 있는 교육생 신도까지 합치면 35만 명에 이르고 숨겨진 신도들은 얼마나 되는지 가늠할 수조차 없다. 문선명의 통일교계 소종파로 최근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의 정명석이 JMS를 만든 1978년과 유사한 시기인 박태선의 전도관에 이어 청계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며 이단으로 유명한 교주 유재율로 이어지는 장막성전계의 소종파로 이만희가 신천지를 1984년에 만든다. 70-80년대 암울했던 군사독재 정권에 꿈과 희망을 잃은 대학생들을 타깃으로 대학가 젊은층들을 겨냥했다. 신천지 내부의 독특하고 적극적인 선교 방식은 기존 개신교인들을 선교의 주 대상으로 삼았다. 성경 해석을 놓고 견해들이 엇갈리는 틈을 파고든 것이다. 개신교 측에서 신천지 신도들을 추수꾼이라고 부를 정도로 기존 교회나 각종 모임에 몰래 침투해 신도들을 빼갔다. 교회들이 신천지 아웃, 신천지 출입금 지팻말을 교회 입구에 붙이는 이유다. 신천지는 기존 교회들과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형식 내용으로 성경 공부 모임은 물론 인문학, 재테크, 취미 등 취향적 모임을 조직해 활용했다. 이런 결과로 신천지 신도들은 사회 다방면 저변에 깔리게 된다. 열린공감TV는 지난 대선 과정 중 윤석열의 처 김건희가 과거 어린 시절 여호와 증인과 신천지 등 신흥 종교에 심취했었다는 제보를 받은 바 있다. 2020년 2월 25일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과천 신천지 총회본부를 직접 방문해 신도 명단 제출을 요구하고 그로부터 3일 후인 2020년 2월 28일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신천지 교단 운영 책임자들에 대한 강제 조사와 압수수색 등 선제적 강제 수사를 검찰에 특별 지시한다. 하지만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섣부른 수사는 오히려 반발을 사 방역 계획이 어그러질 수 있다며 사실상 추장관의 지시를 거부했다. 신천지에 대해서 압수수색하라는 법무장관의 아주 공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제가 압수수색은 불가하다. 왜냐하면 너무 어이가 없는 짓이었기 때문에. 윤석열의 대선 선대본부 네트워크 본부 고문이자 김건희의 코바나 컨텐츠 고문으로 알려졌던 건진법사 전성배는 신천지 압수수색 당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이만희도 한해의 영매라며 당신이 대통령 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 손에 피 묻히지 말고 부드럽게 가라고 말했다 한다. 그리고 1년여 뒤 국민의힘 대선후보 예비등록이 시작된 2021년 7월 이만희는 신천지 간부들에게 윤석열에 대한 보훈 차원에서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지시하기에 이른다. 이 총회장이 구속됐을 당시에 편지를 하나 써주었었는데 어떠한 사람이 나를 도와줬다는 식의 내용이었어. 그 사람이 윤석열 검찰총장이고 그 덕분에 나올 수 있게 됐으니 우리가 은혜를 갚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많이 시켜야 한다고 했단 말이야. 2021년 11월 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윤석열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홍준표 후보에게 10% 밀렸지만 당원 투표에서는 무려 23%로 압도적 우위를 보였다. 모두 신천지 당원의 힘이었다. 당시 열린공감TV는 신천지가 건진법사 전상배가 기획실장으로 재직한 일광조계정 관계사찰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종교 대통합 행사 등을 함께 진행한 것을 단독 보도한 바 있다. 만약에 코로나 방역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엄정하게 제재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신천지가 코로나 방역을 방해했을 때 분명히 법무부 장관이 압수수색하라고 지시했는데 복지부 의견을 들어서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건진법상과 무슨 법상과 하는 사람이 이만희를 건들면 영매라서 당신한테 피해가 갑니다. 그리고 최근에 갑자기 어떤 분이 양심선언을 했는데 우리 교주께서 윤석열 후보 덕분에 살았으니까 빚 갚아야 된다. 자, 빨리 다 입당해가지고 경선 도와주라 그랬다는 양심선언이 나왔지 않습니까? 진짜로 압수수색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복지부에서 30만이 되는 신도가 반발할 경우에 이 관리가 안 되니까 강제 수사는 지금 단계에서는 안 되니 조금만 미뤄달라고 해서 신천지의 과천본부의 서버를 다 들어와가지고 중대본에 넘겨주고 또 우리 대검의 디지털 수사관들을 한 달간 붙여가지고 전부 포렌식을 해서 다 넘겼습니다. 윤 후보님, 네. 제가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조사권으로 다 명단 입수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신천지는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정치권 포섭에 적극 나서기 시작했다. 신천지는 2003년 한나라당의 한 중진 의원을 당대표로 만들기 위해 신천지 전국 청년회 조직의 홍보 매뉴얼을 비밀리에 하달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전화와 인터넷 홍보 방법부터 대표 선출 후 한나라당에 대한 전략까지 구체적이다. 약 2,500명의 인원을 동원해 선거인 당원들에게 전화 홍보를 실시할 것, 인터넷 팬카페에 회원 가입이나 호의적인 댓글을 달 것 등 활동 방향을 제시했다. 또 경선 이후 각 지구당에 최소 30명 이상씩 청년 당원을 입당시키라는 내용까지 담았다. 지난 2013년 신천지에서 탈퇴한 신천지 총회 섭외부 총무를 역임한 A씨에 의하면 신천지 총회 섭외부는 대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 신천지 안에서 검찰이나 경찰, 국정원 형태의 일을 하는 곳이라 밝히기도 했다. 그의 주요 임무는 정치인과 외부 유력 인사 섭외였다. A씨는 대부분 새누리당 의원들을 섭외 대상이었다고 말했다. A씨는 이만희가 2007년 17대 대선 당시에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에 교인들을 당원으로 가입시킬 것을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한 표가 아쉽고 대규모 인력 동원이 필요한 정치인들에게 신천지는 꿀같은 표밭이다. 그리고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 무조건 맞추라고 했어. 국민의힘 당원 가입 10만 명은 기본으로 하고 통일교랑 협력해서 윤석열이 무조건 이기게 해야 한다고 했단 말이야. 딱 30만 조직표만 있으면 무조건 대통령 되니까 12지파장, 24장로, 4부서 총동원해서 한 명도 빠짐없이 민한테 투표하게 하고 투표 끝나면 한 사람 한 사람 확인까지 하게 했단 말이야. 윤석열은 신천지의 말치산이야. 별똥대 같은 게릴라처럼 촘촘히 그물망으로 사람들을 포섭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말 딱 윤석열이 23만 표 차로 된 거야. 2022년 지난해 11월 전국적으로 화제를 모았던 신천지 10만 명 수료식이 있었다. 새로운 신천지 신도가 교육을 이수하고 10만 명이 더 생겨난 것이다. 대구 스타디움 경기장을 가득 메운 신천지 신도들 앞에서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도의원들이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을 찬양하는 내용의 축사를 전했다. 그리고 지난 2023년 3월 8일 치러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그 10만 명의 새로운 신천지 신도들은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하게 된다. 그냥 당연하게 수료하는 신자들 당원 가입서에 다 작성했다니까. 그 뭐냐, 국힘 전당대회 앞두고 집회장들이 빨리 가입시키라고 난리였다니까.
결국 내년 총선을 책임질 국민의힘 당대표는 윤석열의 복심으로 알려진 김기현이 당원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당대표에 선출됐다. 2007년 신천지 대외활동 협조 안내 문서를 보면 한나라당 당원 가입을 지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해당 문서에는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회비, 작성 양식도 함께 명시되어 있다. 이 같은 일이 2023년 현재에도 벌어진 것이다. 최근 열린 공감대회에는 윤석열은 대통령실 종교다문화 비서관실을 통해 신천지, 통일교 등 현재 이단으로 알려진 신흥종교 집단들을 종교의 자유화라는 명문으로 합법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어쩌면 윤석열의 국민의힘은 신천지의 힘이 될지 모른다.